그러니까 하나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개의 극이 나오고 그 세 개가 모든 무진 것의 근본이다. 모든 것의 무진본이다. 무한대로 나가는 것의 근본이다. 그러면 이 하나만 일석이 이 일란에 원이제 오리진, 이 일이 오리진이다. 일시무시일 원이제 오리진 오브 올 띵. 이상석 씨, 내가 이 원이제 오리진 오브 올 띵을 전번에 뭐라고 했던가? 전번에 얘기했잖아. 에? 그럼 nothing this. 에? 이거나 이거나 뭐 같은 말인데 모든 것은 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일로 돌아온다. 결국 이 뜻이야. 어, from nothingness over one. 그러면은 one is origin 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야. 뭐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자, 이 말은 뭐 이 배당금이 물가와 배당금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물리학적으로 내 이야기하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배당금을 주면은 오히려 물가가 안정돼. 어, 배당금을 주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그는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야. 목이 이렇게 졸리나? 배당금을 주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배당금을 주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심리는 돈이 배당금으로 통장에 계속 쌓이고 압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돈을 절약하면서도 즐거워. 생활에 쪼달려도 즐거워. 많이 안 써도 기분이 좋아. 마음이 우선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이 풍요해지면은 물질의 부자가 안 돼도 기분이 좋아. 그러면 호르몬이 좋아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나라도 잘 돼. 그런데 국민들은 어디에 병이 걸렸냐? 돈을 주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사람들. 그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신이 주는 거는 예산을 그대로 두고 또 보태주는 거지. 그 나라 망하는 거지. 맞아, 맞아. 허경영은 예산을 70% 줄여가지고 엄마가 생활비를 줄여서 아들한테 학비를 대주면 괜찮지만 엄마가 자꾸 빚을 얻어서 아이한테 학비를 보태주면 집안 망하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는 빚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부는 대책은 없고 돈만 주겠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세금 올리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 여기에 어긋나는 거야. 일시무시일이면은 이게 일종무종일이 되죠? 아니 일종무종일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종무종일이 아니라 여기가 백이 되는 거예요. 백. 일종무종 백. 부채가 왕창 늘어나. 360조가 4년 만에 늘었죠? 나는 절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비난한 적이 없어요.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실상을. 부채 증강은 사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종 무종 백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from nothingness. 그러니까 다시 one is origin. 하나가 오리지널이 모든 것이 다시 원으로 돌아와 버려. 오메가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 버린다 이 소리야. One is origin of all thing. 그러니까 여기서 being divided into the three beginnings.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이렇게 석 삼극이야.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삼극이 무진본이야. 무슨 이해가죠? 오늘 공기가 안 좋나? 아, 여기 탈렸다. 오버 아이로.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것의 하나야. 모든 것의 하나. 그래서 이 천부경이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것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대로 한다면은 지금 여야 정치인들 말한다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래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된다 소리야. 괴물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시 깔끔하게 One is the origin of all thing from nothingness being one.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은 국민의 물가를 올리지 않고 원위치로 그대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부유해져. 그러니까 부유라는 것은 이 부유와 부자는 차이가 있어요? 다르죠? 마음이 돈은 많이 안 돌아서 뭐 한 두 달 돌아서 그런데 마음은 1년치, 10년치를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아, 지금 가족이 700만 원씩 식구대로 들어와. 그걸 가만히 계산하면 1년이면 이게 7천, 8천? 맞아, 맞아. 아이고, 그래, 10년? 8억? 아, 이제 뭐 부자네, 뭐. 10년 후에 나 늙어서 노인 생활 걱정 안 하겠네.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마음이 부유한 거고. 부자는 지금 당장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부유해져 버리는 거는 마음이 부자가 돼버려 미리 사전에 부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유.